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여러분들은 현장의 선교사입니다. 뷰티의 오늘입니다. 뷰티 선교국의 사람 이전에 제자들입니다. 뷰티는 많습니다. 그런 뷰티인데라고 여러분 부른 거 아니라 그 사람들을 치유하라고 부른 거예요. 언약이란 것은 여정이 있어요. 그렇죠. 그게 결론입니다. 우리 먼저 팀이 미용인 제자가 먼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미용 기념인이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샵이 동성로에 예수님 이 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북구지원센터와 그리고 이제 저희 예수네일샵과 이 다민족들이 기능을 통해서 취업까지 할 수 있고 이 기능을 인턴십 할 수 있는 현장까지 연결되어졌고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. 또 아파트 단지에 관리소장님과 직원들이 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미용 캠프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또 많은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접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. 또 이 캠프를 통해서 다문화 사랑회로 연결되어서 다 민족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이 되었습니다.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미용 사역은 사실 나 자신을 세우고 또 우리 전도자들이 각자 주어진 그 현장에서 캠프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캠프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팀의 응답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.